자, 오늘은 이 시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138페이지 가로 4번을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4번. 자, 4번을 보시면 138페이지에 가로 4번. 둘리상의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리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너무 길죠? 이걸 약자로 용도적 등을 합니다. 둘 이상 용도적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대지에 뭘 적용하게 한 규전에 관한 내용이냐? 세 가지. 하나, 둘, 셋. 바로 이 용도적별 건축물 건축 제한. 하나. 그리고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최대한 용적률, 건폐율 먼저 쓰고. 건폐율 최단도, 용률 최단도. 이 세 가지 건의 적용 문제를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자, 가로 1번의 동을 보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적 등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각 용도적에 걸쳐 있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는 100평을 말하죠. 평으로 말하면 그 이하다 그러면 뭐 한 평, 두 평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 100평 이하니까 330제곱미터 이하. 다만 도로면 띠모야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적, 상업적은 위락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죠. 그래서 상업적에 걸치는 것은 더 특례가 적용되어서 바로 660을 기준하겠다.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럴 때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중 가장, 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적당한 근육을 적용하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보니까 자, 하나의 대지가 지금 1000제곱미터짜리가 있는데 이 대지가 공업적하고 상업적에 걸쳐 있죠. 근데 상업적에 300, 공업적에 700. 그러면 이 두 개의 땅 중 330제곱미터에 300이 보이죠. 그때 이 대지에 대해서 300은 상업적, 700은 공업적 따로따로 이용한 게 아니라 1000제곱미터 전부 대하여 이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인 공업적의 건축지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00, 700 다 합해가지고 이 땅에 따른 공업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고 상업적에 들어갈 수 있는 유락사 같은 걸 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이 대지가 1000인데 주거지역에 800, 상업지역 200 걸쳐 있죠. 그런데 이 상업적인 땅이 도로면의 띠모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업지역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330이 기준이 아니라 660이 기준되죠. 그래서 두 개의 대지 중 두 가지 용도적 중 200, 800이 있는데 그중 660제곱미터 이하가 보였다. 그럴 때는 이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로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넓습니까? 주거지역이 높죠? 그러면 이 200인 상업적도 상업적에 들어갈 수 있는 유락세를 못 져요. 이 천년부터 다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이 용종, 건폐라고 용종은 전체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 및 용종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한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가중 평균한 건폐율은 1, F1 곱하기 1, 플러스 F2 곱하기 2,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F1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면적을 말하죠. 그리고 그 1, 2, 3 이런 것들은요, 용도적의 그 건폐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걸 곱해가지고 플러스하고
가중 평균해라 이거죠. 그 밑에 공식이 나왔죠. 가중 평균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에다가 전체 돼지 면적 넣고 그리고 분자에다는 그 하나의 돼지가 두 개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용도지역의 면적 곱하고 그 용도지역의 정도는 건폐율 곱합니다. 그리고 플러스하면 되죠. 그리고 평균되면 되고요. 용적률 똑같아. 이걸 가중 평균값 용적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을 보시면 고도주구에,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돼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천정태예요. 이 돼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한다 할 때 건축물의 건축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돼지가 만약 자연 녹적이 있다 그러면 자연 녹적에 딱 존재하고 있으면 자연 녹적에서 적용된 건축제한 건폐율 용률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만약 중심 상업적이 있다 그러면 중심 상업적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률 적용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의 돼지가 하나의 용도지 안에 소지하고 있다면 그 돼지에다가 건축제한 건폐율 용률 적용할 때는 그 적용에 관한, 그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끝나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하나의 돼지가 있는데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고요.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돼지가 양다리 걸쳤어요. 양다리. 천정부터짜리인데 여기에 걸친 농도가 바로 600, 400.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거죠. 하나의 돼지가 두 개 용도에 걸쳤을 때 이때 걸쳐있는 정도가요 바로 330을 기준해서 둘 다 다 초과했다 그러면 각각 이용하면 돼요. 초과하면 각각 다 초과했죠. 600은 준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 용률을 적용하면 되고 400은 중심 상업적의 정도는 건축제한 건폐 용률을 적용하면 돼요. 각각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각각. 그런데 이 하나의 돼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700, 3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300 있고 그러면 이 하나의 돼지 중 330점부터 이하인 부분 보이죠? 이하. 그럴 때는 각각 이용하지 말라. 그러면 돼지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돼지 전체에 대하여 한 문구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 그 돼지 전체에 대하여 천이죠. 천 전체에 대하여 이 건축자는 이 돼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적을 정해버리자. 그러면 여기가 중심상업적이죠. 중심상업적이라는 규정을 정해서 중심상업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어떻게 하냐. 가중 평균한 값을 정해하자 이거죠. 가중 평균한. 가중 평균한 값은 이거예요. 자, 이 준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최단도가 70% 이하고요. 중심 상업지역의 이 건폐율 최단도는 90% 이하예요. 준 주거지역의 그 용적률은 500% 이하고요.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500% 이하예요. 이렇게 돼 있죠. 이때게 이 가중 평균한 값인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에다가 돼지 면적 집어넣고 분자에다가는 그 돼지가 두 개 용도지역에 걸치면 두 개의 가로를 만들고 플러스하면 돼요.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 면적이 있죠. 300에다가 거기에 정도는 건필이 있었죠. 70% 이걸 곱하면 되고요. 700인 돼지가 있었죠. 거기에 정도는 건필은 90% 있죠. 이렇게 1억을 돼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있으니까 1000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내면은 이게 바로 가중 평균한 값인 건필이 돼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 건폐율을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용적률도 똑같아. 가중 평균한 값인 용적률도 계산법 똑같아요. 돼지 면적 1000
가로 두 개 만들고 플러스 해요.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면적 300, 곱하기 그 지역에 주는 용적률 500%, 면적 700, 그 적용, 그 대지의 정도는 용적률 1500%.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 가중, 평균한 것이 용적률이에요.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런데 바로 이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도로변의 띠마로 이렇게 띠마로 쭉 지정되어 있는 상업적, 일반 상업적에 400이 걸쳐 있고요. 준 주거적 땅에 600 걸쳐 있다. 도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띠마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상업적에 일반 상업적 400 걸쳐 있고, 준 주거 600 걸쳐 있다. 이럴 때는 도로 주변에 휴양차라는 일학서로 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야,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에 띠마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적에 걸쳐 있는 필지 경우는 330을 기준으로 잡지 말자. 만약 330을 가지고 기준 잡으면 둘 다 다 330부터 초과했기 때문에 각각 이용을 하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 초과하면 400인 땅은 일반 상업지가 여기다 유락설 집어넣고, 이 600은 준 주거지니까 유락설 못 치면 준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치면 돼요. 따로따로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도로가에 우리 시민들이 보면 좀 당황스러운 유락세 많이 등장해서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건 특례를 두고 있어요. 야, 바로 도로변에 띠마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적하고 바로 그 바깥 지역에 하나의 대지가 거쳤을 때는 330을 기준으로 잡지 말자. 660을 가지고 잡자. 그래서 660을 다 초과하면 각각 이용하면 되는데 660 전부터 이하가 보였다. 그러면 바로 그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자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여기 400도 준 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을 하자. 그리고 건평률은 가중평가 앞에서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과거에 이 내용이 개정되기 전에는 몇 번 출제가 되었지만 이게 좀 복잡하게 법이 구성돼가지고 출제인들이 여기서 문제를 구성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과거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간단했었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개정되고 나서는 출제인데 문제 구성할 때 머리 아프니까 이 문제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출제를 들어갔다면 여기에 골치 아픈 이 문제 만들어가지고 오류를 발생하면 또 난리나는데 문제 만들겠습니까? 똑같은 수단 받고. 그래서 에이, 몰라, 통과, 이거 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냈던 것인데요. 참고 마세요. 그런데요, 동그라미 2번에 기억하고요. 니은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하고 니은. 그리고 이것도 알면 좋은데 뭐 참고로만 하십시다. 여기가요, 녹지역이에요. 이렇게 녹지역. 여기는 녹지역이다 합시다. 여기는 준 주거지역이고. 그래,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걸쳐 있는데 녹지역하고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녹지역은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원칙은 각각 적용을 해서 이용합니다. 각각. 그냥 그 정도만. 하나의 대지가 녹지역 안팎을 치면 면적 없이 각각 이용한다. 원칙이 큰다. 예외도 있지만 예외가 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알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통과하고. 그러나 기억과 니은을 보시면은 기억과 니은은 그대로 시험에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이해를 하면 쉽게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어서 문제가 크게 어렵게 안 느껴질 거예요. 자, 기억을 봅시다. 이 기억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주어가요, 대지가 아니고 거기다 줄 거예요. 건축물이 이렇게 나와있죠. 건축물이 이렇게. 주어가 대지가 아니에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을 할 때 이리 숨어 있어. 한 개의 건축물이죠. 한 개의 건축물이 그 말이에요. 무슨 주거에? 고도 주거에.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이쪽에는 고도 주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고도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하고 고도주구의 아닌 쪽에 걸치게 되어 있다. 그럴 때 이 건축물하고 이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는 이 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건축물이
고도주가하고 고도주가 안쪽에 걸쳐 있다. 그럴 때 이 건축물하고 이 대지, 는 어떻게 하느냐? 이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 지구에 관한 건축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고도 지구예요. 여러분이 이 고도에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됐다. 고도 지구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바로 20m를 했다. 20m. 20m를 딱 고시해놨어요. 그러면 2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하면 안 되죠? 그래, 이 대지하고 건축물은 온전하게 고도주가 딱 붙여있죠. 고도주고. 고도주고. 그러면 이 높이가, 지금 최고 높이가 20m로 딱 고시됐다면 이 건축물하고 대지를 이용할 때는 몇 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요? 20m를 초과하면 안 돼요. 20m를 초과하면 고도지구의 지목적을 입에서 위반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때 고도지구에서는 건축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대지까지도 규제해버려. 만약 건축만 규제하고 대지를 규제받지 않게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다 흙더미를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올렸다. 이건 건축물 아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고도주가 지정되게 된 장소에서는 건축물하고 대지 모두 다 둘 다를 다 규제하겠다. 따라서 여기요, 이쪽에 원래 이렇게 이 땅은 바로 이 제3종, 이쪽 땅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니면 여기가 3종 일반 주거 아파트 막 30층 막 이렇게 질 수 있거든요. 엄청 높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높이 쭉 용종을 쳐서 집을 질 수 있는데 뭐 30m도 질 수 있고 뭐 이렇게 40m도 질 수 있다 가정해요. 막 올렸어요. 법에 맞게 올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건물은 이런 장소하고 여기 고도주에 묶여버렸네. 그러면 이쪽 고도주가 안쪽인 이쪽 건축물만 쭉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no. 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걸치게 되면 이 건축물하고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주가는 건축 및 대지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서 20m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도주구가 아닌 이쪽 건축물을 바로 20m 초과해도 되냐? No, no. 그래서 바로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구와 그 밖의 장소에 걸치게 되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대하여 고도주구의 건축 및 높이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고도주구안의 건축 및 대지에 관한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둘 다 다 적용받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을 봅시다. 니은을 보면 방아주는 약간 달라요. 방아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지정목적 공부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 것이 방아주구입니다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는 방아주로 또 지정이 될 거예요. 여기는 방아주가 아니에요. 그래, 여기 대지 가지고 건축물 이렇게 건축한다.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방아주 안에서 건축물은 A벽과 지붕과 주요 구조물은 화재가 발생할 때 그게 견딜 수 있는 구조인 내화 구조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화 구조로. 그래서 이 방아주가 증된 곳에 대지가 있었다. 그랬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여기는 방아주가 아닌 곳에 대지가 있다. 그 안에 있다 허용된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이건 방아주가 아니니까 이 건축물은 내화 구조로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내화 구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방아주가 아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니까 건축물만 규제하지 대지는 규제하지 않아.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 방아주가 아니 건축물 건축할 때 대지는 규제받지 않고 건축물만 화재 발생하고 건축물만 규제한다. 건축물은 내화주를 하도록 규제받는다 이거죠. 그때 통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대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건물을 여러분이 건축하는데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방아주고 여기는 방아주가 아니에요. 여기다 건물 이렇게 배치하면 방아주가 아니니까 내화주를 할 필요 없죠. 근데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면 여기가 도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도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여기다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아.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 배치할 때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건축물을 배치하게 됨으로써 건축물 일부가 지금 어디에 걸치게 됐나요? 방아죽에 걸치게 되겠죠? 그때 이 방아죽에 속해 있는 건축만 방아죽 안의 건축물이라는 기종을 적용받아 내화주로 하고 방아죽 밖에 건축 부분은 방아죽이 아니까 내화주로 안 하고 그냥 말아도 되냐? No. 화재가 발생할 때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연결되지 않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주가 그 밖의 장소에 걸치게 되면은 이 건축물 전부만 방아주가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정해서 내화주로 해라. 그 말이에요. 통째로. 대지간 규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건축물이 배치될 때 이렇게 방아주구 쪽하고 방아주구 밖에 쪽에 걸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경계에다가 이렇게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축물 그러면 이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벽을 넣었어요. 그걸 방화벽이라고 해요. 방화벽. 방화가 화재를 예방하는 벽이죠. 방화벽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방화벽이 경계구역 설치됐다면 이 건축물, 방아주가 안에 있는 건축물 뿐만 방아주가 아닌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맞아서 내화주로 하면 되고 방아주구 밖에 있는 이 건축물 부분은 방아주가 아닌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서 내화구조로 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이 니은에 나와 있으니까 니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대세금질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힘을 내서 힘차게 밀어붙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